연초부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급등하며 10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.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 원이 늘었는데 이중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대출은 1조 4천억 원 늘어 2008년 이래 1월 기준 최대 증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. 2016년과 2017년 1월에는 각각 6천억 원과 7천억 원씩 감소했습니다. 기타 대출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관련 자금의 수요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자들은 주로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거래, 갭투자 등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경우 이사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쓴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.